오늘은 개그맨 배영만 전도사가 군대 시절 겪은 황당하고도 웃긴 에피소드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맞다구요 라는 유행어로 개그맨 배영만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현재는 개그맨이 아닌 전도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배영만은 후두암 말기라는 시련을 극복하고 아내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후 아세아 연합신학대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월, 술과 도박으로 방탕했던 시절 등을 솔직히 고백하며 현재는 전도사로 많은 간증 집회를 통해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의 영상 주제로 넘어가서 배영만 전도사의 웃픈 군대 시절 에피소드를 나눠볼게요. 배영만은 1980년 6월 군에 입대했습니다. 당시 군 복무 기간은 33개월. 당시 배영만의 몸무게는 47kg이었고 2kg만 더 빠졌더라면 면제될 뻔했다고 하네요. 배영만은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몸무게는 45kg. 삐쩍 마른 몸으로 북한군과 마주보고 당당히 최전방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영만은 북한군이 뿌린 전단지, 일명 삐라를 보고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삐라에 자신의 얼굴이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못 먹고 굶주린 남조선 병사라는 문구와 함께 부대 내 밑군들은 국가적인 망신이라며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배영만은 최전방에서 후방으로 갑자기 전출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따지자 돌아온 대답이 압권. 넌 적의 선전 대상이 된다. 우리 남한이 다 너 같은 줄 안다. 삐쩍 마른 외모 때문에 전방에서 후방으로 빠지는 등 뜻하지 않게 군대에서 혜택을 보게 된 그야말로 웃픈 에피소드네요.